자,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압이 V인 교류 전원과 저항값이 R인 저항이 연결된 변압기에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는 과정이다 해서 전류 세기 구하자 이 얘기예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 수의 비가 1대 3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1단계.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2차 코일이 유도되는 전압을 구하면 얼마다? 지금 여기에 1차 코일의 가문 수랑 항상 같이 가잖아요, 전압이. 1가문이었는데 여기는 3배 관계 있다니까 여기가 V가 걸려있으면 여기는 얼마? 그렇죠, 3V예요. 끝났죠, 그럼 여기는 3V. 자,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전원에 공급된 전력은 저항에서 소비된 전력과 같으므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이쪽에 흐르는 전력과 이쪽에 걸리는 전력, 그쵸? 그러니까 3VI가 되겠고, 그럼 여기도 3VI니까 여기는 3I가 흐를 거예요. 그래서 1차 코일의 전류를 지금 흐르는 전류를 구하니까 3I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3I라는 거는 이거 I라는 걸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I라는 게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 저항이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저항을 표현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I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거잖아요. 3V의 그다음에 저항. 여기 이제 뭐 오메 법칙이 어쩌고저쩌고 있었던 게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걸 I를 내 마음대로 표현한 걸 이제 제대로 표현한 게 이거잖아요. 여기 주어진 대로 표현한 게. 근데 그거의 3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R 9V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요게 정답.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여기 표기 안돼 있는데 5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가는 여기 3V 그다음에 나는 뭘로 돼 있냐면 R분의 9V 이렇게 돼 있어. R분의 9V. 그래서 여기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5번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면 좋겠어요.